먼 곳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자동차에 캐리어가 있으면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양바퀴를 분리 후 완성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스파크에 29인치짜리 자전거, MTB 자전거를 분해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양바퀴, 앞바퀴, 뒷바퀴 두개다 분해를 해서 스파크 뒤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잘 조립이 될지 약간 염려스럽습니다. 자전거 취미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뒤에 캐리어를 따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자전거가 가벼울수록 좋은 건 알겠는데 차에서 끄집어낼 때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이제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긴 영상이라 한 4배속 정도 빨리 영상을 돌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장 앞바퀴를 조립을 했을 때 디스크와 패드에 약간의 일정한 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리를 잘못 맞추면은 바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거나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 사이에서 잡소리가 납니다. 스극스극 쇠갈린 소리가 납니다. 패드가 갈리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앞바퀴 구조물에 이 디스크가 접촉이 되어서 이렇게 디스크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주행 중 상당히 많이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디스크 유압, 저 브레이크가 유압이 되어 가지고 유압 패드의 간격을 최대한 패드 교차들처럼 최대한 간격을 넓혀 난 다음에 소리를 지금 안 나게 해 가지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나면은 저 처음에는 이 브레이크 잡았을 때 상당히 쑥 들어갑니다. 근데 측정 시간이 지나가면 느낌적으로 뭐 적응이 된 건지 자동으로 조정이 된지 모르겠는데 평소에 타는 것만 귀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 번에 성공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보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계속 숙련이 되면은 시간이 단축이 되고 노하우가 생기면은 빨리 작업이 될것 같았습니다. 앞바퀴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뒷바퀴가 상당히 시간이 좀 두세 배 정도 많이 걸렸고 뒤에 체인이 있으니까 체인에 뭐 기름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작업하는데 손도 많이 지저분해지고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도중에 뒷바퀴 하는 모습이 이 앞바퀴에 가려져 가지고 뭐별 도움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저기 그냥 더 빠른 배속으로 작업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지금 네 번인가 다섯 번 이렇게 이었다 뺐다 이었다 뺐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많이 해봐야 실력이 는다는 게 중심 축의 그 바퀴와 프레임을 고정시켜주는 지렛대 Q레벨인가? 이게 완전히 돌려버리니까 빠지던데, 그 지금 제 밑에 보면 하수도 옆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환경입니다. 부품이 하수도 구덩이에 빠져버리면은 더 난감한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한번 자리를 잡고 나니 뭐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저랬는데, 일단 그 Q레벨을 끝까지 돌리면은 거기 스프링이 있고 그걸 빼버리면은 좀더 빨리 분해를 하거나 수를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한번 해본 적이 없었나? 해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Q레벨 그걸 또 계속 돌리면은 분해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축이 짧아지면은 저 뒷바퀴를 결합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먼 곳으로 자전거를 이동해서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